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의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한낮의 늦더위가 아직 머물러 있어 시원한 가을바람이 기다려지는 오늘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동안 많은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개선할 부분은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여주시는 당면한 현안 사항의 추진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통해 갈 것이며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에는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온열질환예방대책, 호우태풍대비안전관리이행수칙, 질식, 재해사례안전교육 추진 등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와 신속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가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들의 뚝심 있는 추진력과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10대 비전 84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들은 적극 행정을 펼치며 최선을 다해왔고 시민들은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여주를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런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주가 새로운 첨단 산업이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친환경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16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SK하이닉스와의 상생협약은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을 약속받아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해 태평지구, 현암 1동, 창동, 전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역세권, 여주 제2역세권, 세종대왕역 역세권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여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여주도시공사는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발 이익을 여주시에 재투자해 여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여주시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어르신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그동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등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노인 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어르신 친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5일까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오학동 남한강 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인 야외 물놀이장을 임시 개장하였습니다. 물놀이장은 임시 개장 후 20일 만에 1만 4천 명의 영유아, 어린이, 부모, 어르신 등 각계각층의 여주 시민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아이들과 시민들이 야외 물놀이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보다 나은 시설로 보완하여 내년 정식 개장 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인 여주 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 지역 시민들이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여주시는 시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업무 효율과 주민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원도심 활성화,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도농 복합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주시는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기대만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매출 증대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신세계 사이몬과 여주 상생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여주 관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캠핑장과 골프장 방문객들이 지역 농산물과 주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주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새로운 관광 전략으로 관광 발전 원년을 선포하고 차별화된 볼거리와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출렁다리 양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출렁다리 개통에 앞서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출렁다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여주시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 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4건의 의견 청취,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족한 세입 여건 속에서 추가로 배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대한 대응 시비, 23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월 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근본 추경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은 줄여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아껴 쓰지만 기본에 충실한 예산,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는 9월과 10월에 가을 행사가 많습니다. 지난 9월 1일 대신면 면밀의 날을 시작으로 각 읍면 동별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며 국제적인 도자기 행사인 제12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개막식을 진행하는 뜻깊은 행사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심혈을 기울여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은 제12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아 12만 여주시민이 함께하는 기념식을 진행하여 시민이 자긍심과 애앙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평생학급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갈고닦은 실력을 통합 발표하고 시민과 공유하며 함께 즐기는 소통과 체험의 장으로 제9회 여주시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가 10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개최됩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오곡나루 축제는 여주시가 자랑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는 여주시 대표 가을축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 3일간 개최됩니다. 여주시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여주를 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도시로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시대 민생경영의 특징은 임시방편을 넘어서 제도화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농사직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과학적인 농법 개발, 보급, 황무지 개간 등 토지 생산력 증대와 경작지 확대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양 도성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생명구호라는 긴급한 조치를 취한 후 어전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국가 경영 방식을 본받아 민선 8기 여주시는 시스템 경영을 통해 여주 발전의 기틀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시스템적으로 스스로 일 잘하는 조직,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관광 자원,
과 교통, 인프라, 발전, 잠재력 등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정책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문 등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가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귀성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여주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